비 오는 날 구름 뒤에 꼭꼭 숨어 있어 오늘은 볼 수 있을까 조바심 날 때, 새해 첫날 어둠에 갇혀 보이지 않는 해를 바라보며 오늘은 틀렸나 보다 하고 뒤돌아설 때,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얼굴을 살며시 드러내는 태양. 태양이 막 떠오를 때의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2020년 올해가 시작되는 첫날 친한 형들과 함께 해를 맞이하러 갔었는데요. 해가 뜨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건 정말 특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두근거림과 설렘, 그리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느낌? 오늘 이 라디오에 첫 발을 내딛는 제 감정이 딱 그날을 떠올리게 하네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느꼈던 두근거림, 설렘, 따스함.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도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이 떠오르는 곳,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DJ 풀선 썬디입니다. 네, 여러분은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생일이 6월 6일이라 6이라는 숫자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숫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숫자 2인데요. 이해찬, 제 이름에도 2가 들어있고요. 정규 2집, 이번 활동 정규 2집에도 2라는 숫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해찬 라디오, 그리고 더 올라갈 곳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 2 등, 첫 번째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두 번째. 이처럼 저는 두 번째 정규 앨범 네오존으로 활동하면서 2라는 숫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첫 화 때는 긴장감이 가득했다면 두 번째인 오늘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드네요. 해찬 라디오의 두 번째를 시작하는 이 자리가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특별한 두 번째 만남, 저 썬디의 추천곡 NCT 127의 Back to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나요? 요즘 같은 때 집에서 퍼즐을 맞춰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집중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완성된 퍼즐을 보면 뿌듯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퍼즐이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기분 좋았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멤버들과의 추억, 팬분들과의 많은 추억들까지.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서 지금의 해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채워야 할 조각들이 많지만 멤버들과 팬분들과의 소중한 추억으로 앞으로 남은 빈자리를 채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제 퍼즐이 어떻게 완성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퍼즐도 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한 기억이 될 우리의 세 번째 만남.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썬디의 추천곡 NCT 드림의 너의 자리, 퍼즐 피스 들으며 시작해볼게요. 시렵던 겨울도 어느덧 다 지나간 듯 했는데 다시 새찬 바람으로 변덕을 부리던 날씨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당황하셨죠? 하지만 요즘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한때 움츠려 있던 꽃봉오리들도 활짝 만개한 걸 보니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비록 봄내음과 함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는 어려운 나날이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사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만큼 봄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를 설렘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돌아온 우리 해찬 라디오도 여러분에게 봄처럼 기분 좋은 설렘을 드릴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오늘 썬디의 첫 추천곡은 웬디 선배님과 에릭남 선배님의 봄인가봐 들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일상 속 여러 가지 낙 중에 하나인데, 음식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일상 그리고 삶에 있어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 라며 또 장난 섞인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계적인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떠날 때 손님에게 남는 건 오직 기억이다. 시간을 멈춘 채 가족이나 파트너와 친밀감을 느끼는 것. 음식은 그 경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도 무언가를 먹을 때 먹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음식과 동반되는 즐거운 시간을 즐기곤 하는데요. 제가 혼밥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음식 혹은 맛을 떠올릴 때 그걸 먹던 순간의 추억이 함께 생각나곤 합니다. 김치찌개를 떠올리면 또 맛도 마시지만 어렸을 때 엄마나 또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한 그릇, 그때의 편안함과 안락감이 떠올라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치찌개는 또 제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겐 일상에 지친 나를 힐링해주는 소울푸드가 있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해찬 라디오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과 편안함에 굶주렸을 때 그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소울푸드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오늘 썬디의 첫 추천곡은 NCT 드림의 사랑은 또다시입니다. 눈 비벼 크게 떠보아도 보이지 않는 질긴 끈 하나. 너는 나의 태초의 바람, 산맥을 가르고 바다를 가로질러 내게로 왔구나. 김지연 시인의 인연이라는 시 구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미리 정해져 있던 것처럼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찾아와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어떻게 너와 나,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 하고요.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신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만남에 애정과 시간을 들여 인연이 되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찬 라디오도 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헤라와의 만남이 처음이신 분들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오늘의 소중한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가봐요.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오늘 썬디의 첫 추천곡은 NCT 127의 시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선택을 한 내가 될까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론 후회가 남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선택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어요. 삶이 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믿는 대로 펼쳐진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대로. 나는 나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책의 구절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변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은 그대로이길 바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지치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해찬 라디오와 함께 마음 놓고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37.5MHz 해찬 라디오. 오늘 썬디의 첫 추천곡은 NCT 드림 주인공입니다.